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리 문서다. 이 개정 2판인데요. 크레이그 힐 목사님하고 얼피치 목사님 공조입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나왔고요. 2022년에 이제 새롭게 다시 2판으로 나왔습니다.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이런 영어 제목도 있습니다. 자, 책 소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밀도 있게 재해석한 예수 전도단 제자 예수 제자 훈련학교 DTS 재정 강의 오리지널 텍스트북이다. 이 책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해 배울 때 재정을 충성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 이제 1판 1세의 표지인데요. 자, 이 국제 예수 전도단의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서 재정에 관한 탁월한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저자들의 성경적 재정 원칙 강의를 책으로 담았다. 자, 부, wealth, 재물, riches, 돈, money의 의미를 구분하고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승리해야 할 영역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소유와 도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다듬은 에디팅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책에서 떼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목차를 보니까 추천의 글이 있고요. 1부가 균형 있게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 1. 보이지 않는 만물의 권세. 이 참새 믿음. 3. 서로 다른 두 경제 체제. 2부는요, 재정 사용의 5가지 성경적 원칙.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예산의 원을 닫으라. 빚을 해결하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심고 거둠으로 자원을 배가시키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 세미나에도 갔었고요. 크레이글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세미나도 갔었고, 저 아내는 또 세미나에 참여한 후에 이 방식대로 항아리 5개 만들어서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그걸 각각 나눠서 간단해서 쓰는 또 저축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어요. 자, 저자 크레이그 헤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패밀리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을 대표로 섬기고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부터 공산권 선교지와 신학교 강단, 가정사역,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그 덕분에 종교적이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자 얼피치 국제에서 전도단 YM의 대표적인 성경적 재정관 강사이며 깊은 묵상을 통해 성경에서 길어올린 삶의 원칙을 삶가락에서 오랜 경험과 결합시켜 전달하는 데 탁월하다. 자정관뿐 아니라 19년 동안 IBM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된 성경적 관점에서도 뛰어난 강의를 펼치는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이 국제예수전도단과 관련된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자, 역자 허령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하고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캐나다 YM 장막장사에게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역설로는 세이왕 이야기와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 만드신 참 좋은 날 등이 있다. 자, 이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형통이란 뛰어나게 되는 것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 관계, 재정 등 무언가를 바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상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리나 원칙 뒤에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그 원칙을 피상적으로만 적용을 한다. 물론 십일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는 십일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원리를 신뢰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십일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의 목적은 당신의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참새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로잡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만물의 영과 한편이 되며 하나님의 자원의 정치적 자격을 잃게 된다. 우리는 돈이 구한된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돈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고파는 것, 남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당신은 얼마면 충분한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각 가정의 재정은 하나의 나라로 자원이 흘러들어가는 송수관에 비유할 수 있다. 당신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당신은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쓰이는지 항상 알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섬기게 된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저런 자원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좋은 의도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경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이게 출판사 리뷰가 있는데요. 성경적 재정 강의의 고전을 넘어 원전을 읽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리얼 크리스천의 필독서다.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내 통장은 지혜로워요, 주님. 아, 이런 또 농담도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기업들이 경비삭감을 위해 규모를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함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때 만문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틈을 타서 역사한다. 만문에 온 부자들에게는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격한다. 만문에 온 계속적으로 당신에게 삶이 있어 진정한 권세는 돈이며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당신의 공급자다라고 속삭일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고용주나 배우자, 투자 등의 당신의 공급자라고 믿게 되었다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문의 노예가 된 것이다. 돈이 우리 삶의 공급자로서 권세를 얻게 될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도 만문의 영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것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돈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얻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분위기를 조장하게 된 것이다. 당신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칙을 사용하여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종이 아니다. 일단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돈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게 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며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으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잠언 30장 7절의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밀도 있게 재해석한 예수 전도단 예수제자 훈련학교 DTS 재정 강의 오리지널 텍스트북이다. 자, 이 책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해 배울 때 재정을 충성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이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사나이는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죠. 자, 오늘 크레글 목사님의 글쓴의 자정 원칙.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경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는데 이 강론, 삶의 적용 부분이 좀 약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정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안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갖춰진 자정 원칙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진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말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해 배울 때 재정을 충성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제유스전단의 DTS에서 재정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저자들의 성경적 재정 원칙 강의를 책으로 담았는데, 부와 재물, 돈의 의미를 구분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승리할 영역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소유와 돈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원문을 각각의 번역을 다듬은 에디팅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책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